안녕하세요. 필트가든입니다. 네, 즐거운 연말 잘 보내고 계시죠? 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해피해피한 연말 되세요. 제가 오늘은 집에 이런 이제 뭐 이렇게 유리병들 남아 있어서 재활용하려고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사놨던 이런 이제 칼라돌도 좀 남아있고 해서 유리병이니까 칼라돌을 좀 채워서 오늘 흙놀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분갈이 안한 아이가 3명이 있어가지고 이 조그만 유리병에다가는 웨스트 레인보우를 심어줄 거고요. 요 유리병에다가는 희귀한 종 레인드랍을 심어줄 거고요. 요거는 애연금이에요. 애연금은 좀 목대가 있어서 조금 기다란 그런 유리병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흙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재밌게. 저도 뭐 구상한 건 없고 그냥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칼라돌과 여러 가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흙을 먼저 털어오겠습니다. 먼저 여기다 심어볼까요? 레인드랍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레인드랍 여기다가 맨 밑에다가 이 까만 흙을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까만 흙, 까만 칼라돌이에요. 칼라돌을 맨 밑에다가 깔아주고 보라 칼라돌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약간 엇박자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다음에 파란 칼라돌. 노란 칼라들을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보라를 좀 닫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루 네, 뭐 거의 무지개 색깔 비슷하게 이렇게 됐네요. 이왕이면 연두색 불도 좀 넣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칼라돌로 베스층을 한번 깔아줘 봤고요. 여기다가 레인드랍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방 이렇게 예쁘게, 네, 돌이 이렇게 됐네요. 이쪽에다가 그럼 한번 심어볼까요? 네, 레인드랍 키를 한번 맞춰보고요. 아, 뿌리가 풍성하네요. 뿌리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뿌리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네, 뿌리 정리를 조금 이렇게 해줬고요. 한 8대 2 정도로 섞은 흙을 좀 섞어주겠습니다. 위에다가는요, 한 5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여기다가는 마사를 넣겠습니다. 마사. 위에다가. 네, 이렇게 마사를 넣어서 이렇게 예쁘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네, 완성을 해봤고요. 레인드랍이 이렇게 또 칼라볼로 밑빠짐 없는 요 유리병 화분에다가 심어봤고요. 제가 밑빠짐 없는 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게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거든요. 네, 이제 거의 1년 전에 심은 건데 요거 밑빠짐 없는 화분에다가 심어준 거예요. 한 1년 정도 된것 같은데 밑에가 이제 조금 이렇게 흙과 물이 섞여가지고 나중에는 좀 미워져요. 이럴 때는 한 1년에 한번 정도는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1년 전에 심었던 청금장 이것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또좀 여기 정리를 한 다음 이번에는 여기 짧은 병에다가 그 웨스트 레인보우를 한번 심어 볼게요. 여기다가는 조금만 넣겠습니다.
칼라볼을 많이 안 넣고 맨 밑에다가 까만 칼라볼을 좀 넣어주고요. 노란 칼라볼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네, 파란색을 넣어주겠습니다. 파란색.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색깔만 이렇게 넣을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웨스트 레인보우를 한번 심어줄게요. 여기다가 마사를 좀 넣을게요. 마사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 레인보우 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흙을 좀 넣어줄게요. 일단은 오늘 쬐끄만하니까 숟가락으로 넣어줄게요. 이런 또 칼라돌로 이렇게 흙놀이를 하니까 재밌네요. 흙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요 위에다가 네, 깔아주겠습니다. 유리병이 비쳐가지고 요 아이들이 뿌리 내리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잘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갈이 저거 이제 청금장도 분갈이 할 때가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거는 네. 청금장도 이렇게 보면은 흙이 좀 약간 썩어 있는 듯 하잖아요. 예, 이거 이제 분갈이 할 때가 된 거를 알려준 겁니다. 이거 나중에 싹 씻어가지고 분갈이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청금장 예쁘게 자랐죠? 이렇게 밑빠짐 없는 그릇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또 뿌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예쁘게 정리를 한 다음, 네. 여기 있는 애연금을 심어보겠습니다. 애연금은 좀 화려한 색깔로 해볼까요? 연두색을 밑바탕으로 깔고요. 빨간색을 넣겠습니다. 빨간색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파란색을, 하늘색을 넣어볼까요? 보라색들. 보라색들을 채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칼라볼을 이렇게 예쁘게 앞쪽으로 채워봤습니다. 사방에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앞쪽을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애연금이요. 이것도 좀 넣어볼까요? 네, 연금 키를 맞춰보고요. 뿌리를 좀 잘라줍니다. 네, 연금. 이렇게 해서 요거는 완전 100% 마사만 넣어봅니다. 프로 마사만 넣어도 예쁠 것 같아요. 프로 마사만 넣어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물을 좀 자주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애연금까지 이렇게 세 개를 흙놀이를 한번 해봤고요. 칼라돌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 요거 이제 레인드랍을 이렇게 예쁜 돌로 한번 예쁘게 만들어 봤고요.
아주 예쁘죠? 레인드랍. 그 다음에 요거 애연금. 애연금도 요 남아도는 유리병을 재활용하고 요 칼라돌도 제가 한 1년 전에 사놓은 건데 계속 남아돌길래 이렇게 한번 화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재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쁘죠? 이것도 예, 조그만 잼 통이고요. 이렇게 소스병이랑 뭐 이런 그런 병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봤습니다. 날씨는 좀 흐리지만 좀 마음만은 따뜻하고 즐겁게 해피해피한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네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Jingle bells, jingle bells.